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좋아서 여행하는 캡틴 다가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좋지 못했었던 여행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당했던 성추행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경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죽은 자들의 도시라는 무덤 마을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성인 남자에게 성관계 제한 및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집트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신고를 했고, 또 이집트 경찰들의 도움으로 범인을 잡았고, 마지막에는 검찰까지 넘긴 그런 사건입니다. 이 경험이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긴 하지만 해외에 나가신다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이런 경험들을 공유를 해보려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영상에서는 직접적인 성관계 언급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불쾌한 성추행 장면들이 직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혹시 다른 가족들하고 시청 중이시거나 아니면 이런 불쾌한 장면을 원치 않으신다면 영상을 여기서 중단하고 이 부분을 건너뛰신 다음에 다음 부분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경찰서랑 검찰에서는 영상이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성추행 부분은 영상이 적나라하게 찍혔는데, 반면에 뒤에 경찰과 검찰에서 있었던 일 같은 경우에는 영상 자료가 없고 음성 자료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까? Inside? Happy Ramadan. Ramadan. Happy Ramadan. Chinese? No, Korea. Korea, nice. Yes, yes. What's your name? Sino. Sino? Yes. Ah, no! 엉덩이 만졌어, 이 사람이. 에이씨, 뭔가 이상한데? 네, 이제 집 무스타하지. 나름 좀. 오케이. 여자였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한테 뽀뽀 정도는 그냥 애교로 봐주겠는데, 엉덩이를 주물딱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살짝 기분이 나쁘다고 해야 되나? 지금 방에 들어가자고 하니까 Shoes best only. Oh, shoes okay. Mustafa. Mustafa, I recommend you to be okay. Okay, okay. This, Why you are always like this? I hate this. You need sick. Huh? You need sick. No. He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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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good this. No, I don't like it. Not like? Sick. No, no. In us? No. In the video? No. I'm so you want to fight? No. Oh, let's go. Karate or Kung Fu? Well, I'm Taekwondo. Huh? Go, go, go. 미쳤네, 이 아저씨. 진짜였어. Chinese? 별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네. 씨. 존나 기분 나쁘네. 진짜 막 좀 찝찝한, 그 좀 더러운 기분이 나쁘다라는 게 좀 더럽게 나쁜, 그게 바로 이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짜증나. 자, 이렇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이렇게 그냥 촬영을 마치고 저는 일단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집트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이집트 친구가 꼭 경찰에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차피 신고해봤자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차피 신고해서 안 돼봤자 믿자야 본전이다,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여기로 올 일이 다 있네. Hello. Welcome. Someone want to have a sex with me and that he open his dick for me. خلاص يا باشا يعمل فيه ما انا ممكن اسيب الدين واخر بالدين يا جماعه. You speak English? دي حلوه في مصلحه. 경찰서 안에서는 영상을 못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들어가니까 제복을 입으신 경찰분들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영상 자료가 있다고 하고 영상을 보여주니까
바로 좀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형사님을 불러주시더라고요. General, can I report it? I have the proof. I have videos. You know who? Huh? You know who? Yeah, I know who is it. What is this? It is a crime? Yes. Yes? It's a big problem. Big problem. We're going to the palace and the... This police? Oh, police station? Yes. 다 설명하고 나니까 여기가 담당 관할 지역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다른 경찰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 관할 지역 미루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못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경찰서입니다. 관할 구역 아니라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You say you want sex? You want to fuck? No, I say I. You want to fight? No, no. 저 형사분이 덩치가 거의 마성석 키가 거의 한 185에다가 몸무게가 거의 한 110 이 정도 나가는 엄청난 거구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또 영어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Yes, yes. How are you? Good, I'm fine. Where are you living? I live in Tahrir Square. Tahrir. Tahrir. Show me what you have. And he said, come. This man? Yes, I can show you something. He grabbed my ass. And then after... You was alone? Yes. And do you want to sex? As long as all is there. When did this happen? Yesterday. Yesterday? Yes. Yeah, and in the end what happened? Did you quarrel with him? No. I say you want to fight and he said no. But when you left, did you tell him anything? Did you curse him or say anything? No, I didn't. Nothing happened? I tried to be nice and friendly because Did you tell him that you will go to the cops or something? No. Nothing happened, yes. It's normal. So if I go there now, I will find him? Yes. Yes? You will find him. Do you still remember the place? Yes. Can you take us there? Yes. 마지막에 너희 어딘지 알아? 그래서 제가 어딘지 알아? 했더니 가자! 바로 이러시더라고요. 갑자기 그 똑같은 덩치의 마동석 세 분을 더 불러오셨어요. 사동석! 마동석 네 분이서 저랑 같이 그 사람을 잡으러 출발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기다리는 상태고요. 저분들은 저기 도착해서 뭐 잡으러 갔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저 사람이 저 앞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 지금 제가 당했던 곳은 여기가 아니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여기로 왔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았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여기서 내리지 말라고 하고 형사들만 가서 저기서 지금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있어요. 큰일 낸 것 같은데? 그 친구를 잡았는데 제가 어떻게 잡은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체포 장면을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고 근데 그 사람이 그 무덤의 관리인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더니 그 사람 집을 알아냈더라고요. 그 친구를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수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경찰서에 돌아갔는데 경찰서에서 거의 한 4시간 정도를 대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You have 5,000. I had 7,000. But I removed every. I have only 2,000 now because my work. I never accept any. Only people I know. Only accept my life. Of course. You're my new friend. I really want to know how you find him. Yeah. You know, first time I came here, I thought it is impossible to find him. So find anyone. You work in police? I was in Air Force. You was, but now not. Yes, outside. Why did you leave the army? I want to come to Egypt. Can't travel if you are in the army? Yes. We too can't travel because we are in the police. 아, really? 그럼 이제 진술서를 써야 되는데 이 진술서는 아랍어로밖에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긴급 연락처라고 나와 있거든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날이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30분 만에 대사관 직원분께서 저한테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대사관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서 진술서를 다 작성하고 난 후에는 바로 검찰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검찰로 이동할 때 그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딱 만나자마자 저한테 엄청 빌더라고요. There's nothing I can do for you. Yes. 검찰에 가니까 검사실 문이 이렇게 있고 저는 여기, 그 친구는 여기 이렇게 나눠서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차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 한번 진술하고 그 사람 한번 진술하고 이제 제 차례가 돼서 그 검사실에 들어가니까 딱 봐도 저 사람은 조금 빡세 보인다?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저한테 뭐 여러 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원래는 사실 검사분이 이렇게 진술을 대조하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떤 게 진실인지 이런 걸 알아봐야 되는데 저는 영상 증거가 너무 확실하게 남아버려가지고 저한테는 그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시진 않았고요. 이렇게 조서를 이렇게 쓰시고 계시는데 제가 그때 좀 궁금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검사분한테 얼마나 받냐고 잠깐 이렇게 여쭤봤더니 대략 한 뭐 한 7년형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7년형이라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요. Is there any way to forgive him? Forgive him? Is there any way? Korean, I won't tell you. Wallah, I won't tell you. 너가 지금 원하면 당장 풀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만약에 심리적으로 그런 부담을 느낀다면 그냥 없던 일로 해줄 수는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절차적인 취하가 아닌 나를 위한 취소 이런 느낌이랄까? 없는 걸로 해주는 느낌이랄까? 이 검사와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제가 정말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걔 앞에 쓴 다음에 똑바로 쳐다보고 물어봤어요. 그 앞에서 진짜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끼리 꼬추 한번 깐 거 가지고
7년형까지 살 거는 있나. 벌금이나 징역 1년이라고 하면은 제가 그냥 마음 편히 다녀오시라고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추행을 하기까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봤을까. 이 안 걸려서 그렇지 사실 그 전에 많이 해왔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신상기록을 보니까 이 사람이 80년생이었거든요. 그럼 한국 나이로 43인데 7년형을 받는 거는 재판을 가봐야 뭐 알겠지만 7년형을 받고 나온다고 하면 50살에 출소를 하는데 그때 가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또 아내도 있고 딸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나오면 딸이 뭐 8살 9살 될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 이 사람을 여기서 용서를 해준다고 하면 이 사람은 과연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만약에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라면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어차피 해도 걸리기 힘들고 걸려도 이렇게 잘만 부술리면 빠져나올 수 있구나 요런 학습이 되지는 않을까. 저는 진짜 되게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뭐 아무튼 오늘 영상 별로 유쾌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해외여행에 나간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었기에 저의 경험도 이렇게 한번 공유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었던 이집트 친구들, 범인을 2시간 만에 잡아준 이집트 경찰, 그리고 이 사건에 정말 큰 도움을 주신 주 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필승!